캐롤 있잖아요. 걱정인데 이제 우리는 약간 진짜로 이게 가능할까? 이러면서. 아, 진짜로 안 돼. 진짜로 안 돼.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안 돼. 과연 가능할까? 이래가지고. 아, 실제로? 합성 안 하고? 저희는 합성 안 하고. 될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로부터 20년 후. 농구인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본 영상이죠. 징글훅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저희는 이게 실제로 몇 번 만에 가능한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어려운 도전을 함께 해줄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전 프로농구 선수, 스포티비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정영삼이라고 합니다. 가수 겸 배우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록스맨의 찐팬 연기자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록스맨하고 아주 오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농구 해설위원 김은혜입니다. 크록스맨 친구, 아 친한 형, 아 네, 이현민입니다. 몇 번 만에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다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10번 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25개를 연속으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선수들은 노마크면 무조건 다 넣는 거예요. 무조건 넣죠. 세 분은 무조건 다 넣는다고 보고 저희 둘만 뭐 시행착오를 한 10번 정도 겪으면 저는 연습 한 번, 실수 한 번, 그리고 성공 딱 이렇게 네, 하나.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걱정 반, 기대 반 가보겠습니다!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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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게 보면은 각 링에다가 징글벨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매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각자 회의하셔서 징글벨 음악을 완성시켜주시면은 성공입니다. 그러면 가장 멀리 던져야 하는 게 1번이고 그렇죠. 가장 많이 던져야 되는 게 3번이고 비교적 쉬운 게 네. 2번. 비교적 쉬운 게 2번? 가까운 네. 가까운 5번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5번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양끝이 멀리 있을 확실히 양끝이 네. 양끝이 가장 어려운 그냥 제일 젊고 그래. 잘하는 사람. 네, 막내, 제일 젊은 젊은 막내가 이게 짐을 네. 지겠습니다. 이게 힘이 제일 많이 남아본 사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40대는 이게 안 다행이다. 나가. 다행이다. 안 나가니까 네. 1번 하시고. 그냥 1번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가 개수만 많지 네. 바로 앞에만 거의 던지면 되게 제일 사실 쉬운 것 같아요. 3번. 네. 그래서 막내가 했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제가 3번을 하겠습니다. 제일 쉬우니까. 5번은 그냥 당연히 영삼이가 알겠죠. 어려운 KBL 어려운 최고의 슈터 영삼이가. 4번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제가 갈게요. 2번이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제가 2번을 하겠습니다. 네. 각자 생각하는 쉬운 네, 지금 그쵸, 네, 다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위로 할까? 잠깐 위로 할까? 이거 정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호흡을 보려 그래.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성공할 수 있을까요? 25개를 연속으로 넣는다는 게 좀 힘든 촬영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뭐 씁쓸하게 집에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파이팅! 자, 첫 번째 도전!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 아, 너무 걸렸다. 몇 번째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되죠. 뭐요?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저희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 넘은 적 없잖아요. 아, 이제 약간 몸 풀렸으니까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리듬을 좀 맞춰줘야 되고 박자 맞춰야 되고. 네. 잘 좀 해줘. 잘 좀 해요. 기합 한번 모셔놓고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몇 개로 넣는 거야 지금? 지금 여기 두 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두 분이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까지 어? 서로를 비난할 거면 그게 낫지 니가. 괜찮아. 그래 그래 그래. 니가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야. 니가 실수 오니까 오케이. 아니 그래 저 머리 네. 잠깐만. 예 버리고 오겠습니다. 한번 그게 맞아. 맨 끝에 패스도 니가 패스 아니야. 그러네요. 패스. 뭐. 욕심 내겠어.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지는 제법인데. 유튜브 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저 오늘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요? 저 이거 입고 들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박자가 생각이 안 나. 감사합니다.
씻어가지고. 오늘 네가 간다고 해도 우리가 집중이 너 덕분이야 진짜. 지금 몇 번 만에 성공한 건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저도 실패하고 돌아갈까 봐 되게 겁이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결국엔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기쁘고요. 그 한 분씩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슛 하나를 쏘더라도 진짜 얼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또 공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진짜 꼭 해야겠다, 이겨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마지막까지 좀 집중력을 다 갖고 특히 저는 좀 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기 먼 거리에서 쏘신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수고하셨고 또 제일 많이 쏘신 상인님도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쉽게 될 줄 알았어요. 이게 한 시간 지나면서 이게 잠깐 안 되겠,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제가 진짜 너무 믿고, 진짜 반성하게 되고요. 다 같이 집중하는 순간 이렇게 딱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 같아요. 네. NBA도 CG잖아요. 저희 CG 전혀 없이 진짜 없죠. 한 거잖아요. 그냥 네. 진짜 자랑스럽고 선수분들하고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저는 아파 죽겠는데 다들 너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의 그 훈련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체험해 본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무엇보다 성공해서 너무 좋고 크록스맨을 실물로 영접할 수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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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크록스맨! 스맨! 성공했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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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